다음 주 뭐 할까? 해놓지 않으면 안 돼. 다음 뭐 주는 할까? 제가 제안한 거를 한번 해보죠. 뭐요? BH 어워즈. 어? BH 어워즈? 요거 하나만? 요거 하나로 한 뭐, 시간 채우실 자신 있으세요? 이거 하나 해도 뭐, 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, 왜냐면 이거는 각자 그냥 보고 와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. 아니, 유인태 선생님이 소개해 주세요. 아니, 왜 각자 어차피, 보고 와요? 아니, 괜찮아요. DH 어워즈로 제가 논문을 한편 쓰긴 했습니다만, 그거는 뭐, 그냥 논문 이야기는 뭐 짧게 하면 될것 같고, 어차피 올해도 노미네이션 될 거니까, 잠시만요. 그, 어? 화면 공유 좀, 풀어주세요. 아, 본인이 올리셔도 되는데, 화면 공유. 아니, 하시세요. 자,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. 올해도 여지없이 매년 연말 또는 연초 그 사이에 이제 작년 한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DH 사례들, 전 세계에서 있었던 DH 사례들을 다 노미네이션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지금 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여서 당장 이제 지금 뭐가 노미네이트 되고 있는가를 말하기는 불가능하고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니, 이거에 대해서 논문까지 쓰신 분이 리딩 하시고요. 저희는 그냥 조용히 맞장구만 치면 안 될까요? 이걸 논문도 쓰셨잖아요, 니마. 아니, 논문이 별게 없어요. 그냥 뭐, 이게 그 뭔가 논문을 소개하는 읽고 얘기니까. 오겠습니다. 그 논문까지는 읽고 올게요. 콜? 네. 네.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유인태 선생님께서 DH 어워드 소개시켜 주실 거고요. 네, 이견 뭐. 없으시죠? 네, 뭐. 좋습니다. 오늘 놀았잖아요. 아, 나 열심히 들었는데. 열심히 들었습니다. 뭘 열심히 들어, 열심히 듣기를. 방송 듣으면 유인태 선생님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아요. 캐릭터가 약간. 잘못 형성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살짝. 제 캐릭터 좀 만들어 주세요. 아, 네. 좋은 캐릭터로. 네, 이끌어 그렇죠. 주십시오. 네. 네. 이게 방송 안 경험은 하던데. 인터넷에 그렇습니다. 아유, 말을 말아야지. 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네, 좋습니다.